자, 이번에 오버라이딩의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라이딩은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 그 클래스를 또 재활용을 해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지금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지금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는 지금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도그라는 그런 그 새로운 클래스를 선언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도그라는 클래스가 애니멀이 기존에 갖고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 갖고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extends라고 명령을 써서 클래스 도그라는 클래스는 extends 애니멀을 확장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선언을 하시면은 도그를 따로 정의할 필요 없이 애니멀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만약에 메인, 편의상 뭐 애니멀 안에 있는 메인을 사용하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전혀 새롭게 도구가 정의가 따로 안 해도 그렇게 우리가 선언을 도구1 해가지고 new 도구 이렇게 해서 선언을 해도 오류가 안 나죠. 왜냐하면은 도구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사실 애니멀에 있는 내용들을 다 그냥 받아가지고 사용을 한다는 거죠. 애니멀은 생성자가 없었죠, 도구에. 그런데 그것은 뭘 봤냐면 인수가 하나도 없는 기본 생성자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도구 괄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거기에 괴물과 10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도구라고 이렇게 해도 이걸 갖다가 애니멀 런이라고 그러는 메소드를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것이 무엇을 출력할까요? 괴물이라고 들어가 있는 값, 괴물 is running 이라는 값을 출력을 하겠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괴물 is running 이라고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구에 대해서 해주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extend 한다 라는 정의만 했는데 이렇게 다 해먹는 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도구가 갖고 있는 애니멀이 갖고 있는 클래스에다 덧붙이고 싶은 내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품종이라고 그래가지고 string breed라고 그러는 그 품종 이름을 갖다 우리가 breed라고 그러는 품종 이름을 쓰고 싶다. 그럼 이렇게 멤버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할 수가 있겠죠. 그럼 멤버 변수가 하나 더 추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가 만약에 생성자도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public 그렇죠? 도그라고 해가지고 아까 한 거라고 하지 말고 생성자에서는 진짜 뭐 디스의 뭐 네임이 진짜 멍멍이다 이렇게 넣고 싶고 아까는 괴물이라고 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괴물이란 말이 아니라 멍멍이라고 집어넣고 싶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새롭게 메소드를 추가하면은 이 메소드는 이전에 애니멀하고 괄호로 되어 있던 메소드를 완벽하게 치환을 합니다. 그것을 오버라이드, 짓이기고 그 위로 올라가 가지고 다시 재정의한다. 그래서 오버라이드라고 합니다. 라이드는 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면요, 이번에는 아까는 괴물이 나왔지만 새로 만든 메소드, 도구 메소드 생성자가 적용이 돼 가지고 그 결과가 멍멍이가 달린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멍멍이 is running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새롭게 재정의를 하면은 새롭게 재정의를 한 것이 우선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그라고 이렇게 선언한 것이 그렇죠. 위에 올라가 가지고 애니멀하고 괄호에 아무것도 없던 이 부분을 완전히 대체를 해서 생성자가 새로운 생성자가 만들어졌다 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었죠. 메소드도 마찬가지고요. 메소드도 그렇고, 이것도 아까 애니멀 런을 갖다가 쓸 때, 그죠? 이걸 갖다가 완전히 새로 하고 싶다. 애니멀 런의 내용에 프린트하는 내용은 그럼 이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새로운 새로 정의한 내용에다가 가져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죠. 근데 이 내용이 부모에도 있잖아요. 애니멀에도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게 우선할까요? 이건 당연히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말씀드린 이것이 그렇죠. 독에서 이걸 불렀을 때는 여기다 하나 집어넣을까요? 독이에요. 그렇죠? 독으로 하나 집어넣을게요. 이것이 불려서 호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걸 저장하고요. 그다음에 시행을 한번 해볼까요? 시행을 하면은 독이 있어. 그렇죠? 아까 우리가 지금 그요 부분이 호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실행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애니멀 런 해가지고 도구에 이 내용이 불리면은 맨 먼저 도구 안에 그 내용이 정의가 되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정의가 안 됐으면은 그것의 부모 상속받은 내용인 애니멀로 가가지고 애니멀에서 이걸 찾겠죠. 그죠? 그래서 애니멀에 애니멀 런 요거 그 다음에 이걸 갈 텐데 가장 가까이 있는 자식 것이 먼저 실행이 된다 하는 것이 오버라이딩의 뜻이니까 그걸 대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오버런의 기능도 로딩의 개념이죠. 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새로운 개념으로 int a, int b 이렇게 해서 새로 정의하면 이번에는 애니멀 런이라도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변수 두 개, 인테저를 취하는 변수 두 개를 갖다 취했으니까 이거는 오버로딩이 되죠. 이거하고 중복되는 메소드는 없습니다. 그렇죠? 위에도 가면은. 그러니까 이 메소드, 애니멀런의 이 메소드, 그 다음에 여기서 새로 정의한 이 메소드가 다세 개의 새로운 메소드가 도구 안에는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로딩의 개념이고요. 완벽하게 동일한 생성자나 메소드가 있을 때는 가장 가까이 있는, 그죠? 가장 가까이 있는 상속의 상속을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내용이 유효하다. 그래서 그것이 짓고 깔아 뭉개고 대체한다. 그래서 오버라이딩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객체, 클래스를 이해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